정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다. 무엇이든 백할백중. 던지고 쏘고 그동안 생활의 달인을 통해서 많은 명중의 달인들이 소개되었었는데요. 생활 속에서 익힌 자신만의 기술로 무엇이든 명중시키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명중의 고수들. 생활의 달인 스페셜 명중의 왕. 오늘은 명사수 달인들을 소개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겠습니다. 스피드로. 정확함과 스피드는 기본. 던졌다면 백발백중 명사수다.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도 100%에 도전한다. 하루 이틀에 뭐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로지 이날만을 기다렸다. 명사수들의 스펙터클한 이야기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첫 번째 명중의 달인을 찾아온 곳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영곤 달인. 예, 네, 맞습니다. 야, 얼마 만이죠, 스님? 7, 8년 된 것 같네요. 그죠? 네. 기억하십니까? 바야흐로 7년 전. 우메랑 하나로 커다란 수박을 정확하게 명중. 눈이 휘둥그레지는 놀라운 실력으로 전국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부메랑계의 절대 고수 김형곤 달인인데요. 요즘에도 예전처럼 이렇게 부메랑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부메랑, 저기도 부메랑. 달인, 부메랑 사랑 여전하시네요. 지금 여기 현재 보유하신 부메랑이 네. 몇 개 정도 되시는 거예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몇만 개는 있겠죠? 지금 안에. 몇만 개요? 네. 요즘은 이제 많이 알려져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 같은 데 수업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일종의 직업이죠. 직업으로 지금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뛰어넘는 노력으로 이제 달인에게 있어서 떼어놓을 수 없는 삶의 전부가 되었다는 부메랑. 이게 뭔가요? 다양한 종류의 부메랑도 척척 만들어낼 정도입니다. 종류가 다른 거는 이제 뭐 높게 나는 부메랑도 있고 낮게 나는 부메랑도 있고 그다음에 명중률을 높이기 위한 또 부메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류도 다양한 겁니다. 이제는 생활 속에서도 부메랑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라는데요. 그때 뭔가를 발견한 듯한 달인. 요 정도는 그냥 기본입니다. 야, 달인 그 실력 녹슬지 않으셨네요? 놀라긴 이르답니다. 이번에도 뭔가를 보여주시겠다는데. 오이를 잘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부메랑으로 이 오이를? 네. 과연 가능할까 의심하던 그 순간 가볍게 부메랑을 던지더니 머리 위에 있는 오이를 자르는데 성공!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제작진이 준비한 현장 미션. 정확히 가운데 있는 풍선만 네.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야, 힘들겠는데 그죠? 그죠. 이게 원을 그리니까 앞에 먼저 맞추고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회는 단 한 번. 가운데 있는 풍선만을 정확히 맞춰야 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된 모습의 달인 심호흡을 하고 부메랑을 날렸습니다. 그 결과는 정확히 성공. 풍선 사이를 날카롭게 파고들어서 가운데 풍선만을 명중시켰습니다. 야. 소리 경쾌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 감각이 있기 때문에 네. 또 10m까지만 날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을 그리잖아요. 네. 그 코스를 마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달인의 실력에 맞춰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미션. 날아가는 풍선을 터뜨려라. 첫 번째 네. 분홍색 풍선을 정확히 그것만 터뜨리시는 거예요. 맨 끝쪽에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두 개를 피해서 맞추라는 거네요. 최고난도죠. 자신 있으세요? 네. 도전하겠습니다. 고난이도 미션에도 자신감을 보이는 달인.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결전의 순간 풍선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부메랑을 날리는 달인. 그 결과는 오! 와, 정확히 분홍색 풍선 명중.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놀라운 결과. 역시 달인입니다. 분홍색 풍선 정확히 그것만 맞추셨어요. 네. 근데 이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날아가는 속도하고 부메랑 네. 날아가는 속도하고를 딱 맞췄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많은 경험 아니겠습니까? 자기 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활의 달인한 호칭도 얻게 되고요. 뭐 열심히 하면은
막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과연